인류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떤 곳에다가 잘 저장해 놓을 수 있느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 만들어진 금융 상품이라는 금융 자산이라는 거는 결국 저장이 잘 되는 냉장고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기술이 들어왔고 이번에 또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블랙록의 야망. 네. 그 얘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요. 네. 제가 이제 거래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거래. 거래. 예. 자, 거래한다라는 거는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A가 B한테, 뭘 줄까요? 주식을 줄까요? 채권을 줄까요? 아니면 집문서를 줄까요? 그럼 B는 뭘 주냐면은 돈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처음 만났지만 믿으니까 핸드폰 주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네네. 여기서 바로 세틀 거래가 완료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 보이는 데서 온라인상에서 거래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못 믿어요. P 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실제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준 주식이라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이 사람이 돈을 줬다는데 이게 준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중간에 뭐가 필요하죠? 이 중간에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중개하는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오늘 팔아도 이틀 있다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럼 왜냐면 이거 중개하는 사람들이 체크하는 거죠. 아, 요게 A랑 이 맞구나. 돈 들어온 거 맞네. 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개념들이 좀 약간, 올드 패션하죠. 아니, 내가 주식, 21세기에 내가 오늘 주식 팔았는데 이틀 있다, 이틀 동안 도대체 뭘 하길래, 뭘 그러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 최근 들어서 블랙락을 포함해서 이제 그 전부터도 많이 있었죠. 이걸 블록체인으로 해보자, 그냥. 블록체인에다 이거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블랙락이 미국의 채권 중에 하나를 이더리움 체인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거래를 시킵니다. 예. 아 물론 아주 작은 거라서 그게 뭐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있지만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거래할 때 A라는 사람이 준 이 문서 있잖아요. 이 문서를 볼 때 이게 뭐냐면요. 자산이거든요. 네. A가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영어로는 asset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asset, 자산, 이거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내 거예요. 아까 제가 중국하고 미국 비교할 때 이거 내 거 인정해 주느냐라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이거는 내 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100% 제 거예요. 그러면은 소유권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100% 내 거니까. 네. 그런데 이게 쪼개잖아요. 쪼개는 순간부터 이게 그 제가 보니까 거의 삼성전자의 주식수가 70억 개에 가깝더라고요. 네. 70억 개 중에 하나 들고 있어. 그럼 누가 이제 손드는 거지. 저 70억 분의 1 주주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 그건 알겠는데 이게 너가 어느 정도 소유를 해야 되는지 이거 아 이게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는 네네. 거죠. 항상 이 소유권의 문제가 되고 이거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쪼개기 때문이에요. 쪼개기 때문. 근데 이 쪼개는 것으로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금융상품들은 다 쪼개기입니다. 네. 주식도 쪼개기고요. 채권도 쪼개기고요. 다 쪼개는 거예요. 근데 이 쪼개는 것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기 때문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자산이 가진 특징은 저장을 한다라는 것이 개념이 있는데요. 이 저장한다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이렇게 잘 그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저장을 하는 거죠, 냉장고. 뭐 사과를 하나 저장한다고 할까요? 근데 이 사과를 저장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과가 잘 저장이 된다라는 거는 무슨 개념일까요? 요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잘 저장이 되냐면 얘가 저장이 잘 돼서 내일 먹어도 내일 모레 먹어도 안 잘 보존이 될 수 있는 거. 예. 요런 거예요. 금융 상품으로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으로 따지면 제가 말씀드렸던 요 얘기는 감가상각이 잘 안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잘 안 되는 애들이 좋은 저장 장소인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의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얘를 넣어놨다가 다시 뺄 때 이게
변형이 안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과를 냉장고에서 저장하는 걸 예를 들었지만 요 똑같은 개념을 어떻게도 설명할 수 있냐면요. 요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주식 혹은 채권 이런 데다가 저장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주식에다 저장해놨다가 주식에다가 1,000만 원을 저장해놨어요. 근데 이게 주가 빠졌어요. 그래서 800만 원이 됐어요. 그게 저장됐다가 가치가 훼손된 거죠. 그렇죠. 사과 상한 거죠. 누가 이 안에서 한 입 먹은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르면은 아, 더 좋아진 걸로 이렇게 돼서 잘 저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치의 변화인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빼낼 때 이게 잘 빼낼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유동성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유동성이 좋은 애들은 가치를 저장하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덜 되고 가치가 훼손 덜 되고 유동성이 좋은 애들 이런 것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이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이 거래가 쉬워야 돼요. 거래가 쉽게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에서 중간에 하는 역할을 정말 혁신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은 왜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달러 이거 요 하나였었어. 근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돈이 어떻게 됐죠?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냉장고 1 다 찬 거예요. 네. 돈이 너무 많은데 저장해놓은 자산이 많은데 냉장고 다 찼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이나 채권이라는 전통 자산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전통 자산 다 찼으니까 뭐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아 전통 자산 말고 대체 자산을 우리가 쪼개가지고 냉장고 하나 더 만들면 안 될까? 요 얘기 한 거죠. 냉장고 네. 하나 더. 냉장고 하나 더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름이 대체 자산인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쪼갭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쪼갭니다. 쪼개서 나눠서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유동성이 커지고요. 감가상각이 덜 돼서 저장 장소로서의 가치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 많아진 돈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렇게 됐고 또 한 번 이것보다 더 많은 돈들이 세상에 풀려났죠. 미국뿐만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게 기존에 없었던 돈들이 엄청나게 지금 계속 제가 쓰고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돈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거 지금 이거 어디다 저장해 놓을 거냐는 저장해 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자산이 더 필요한데요. 냉장고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냉장고가. 그래서 냉장고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RWA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리얼 월드 에셋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 대체 자산 해가지고 부동산 조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도 거래하자. 아니 그냥 미술품도 거래하지 뭐 쪼개가지고.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게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블랙락은 STO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에 그 시작이 뭐였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ETF, 비트코인 ETF였다라는 생각인 거죠. 비트코인 ETF부터 ETF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데 ETF로 거래하게 만들어보자. 요거부터 시작이고요. 앞으로 계속 이거를 계속 더 많은 냉장고를 더 많이 들여놔야 되겠어요. 돈이 너무 남아서 지금 굴러다녀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너무 많아서 굴러다닌다는 걸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엔비디아 주식 보면 모르겠어요? 한미반도체 주식 보면 모르겠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꽉 찼다는 현상이 자산의 가격이 정말 말도 못하게 올라가는 현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만들어보자라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중개하던 회사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할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내년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대충 때려가지고 한 5년쯤 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좋은 기술이고 블랙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가시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간 과정이 굉장히 힘들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명드린 그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담아놓을 데가 없다. 담아놓을 데가 없다. 뭔가 더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시게 될 것 같다. 요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이런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 같은 것은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이제 상황인데 그게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조금 어떤 이렇게 장애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죠. 아직 이제 막 시작이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ETF를 설명드렸는데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비트코인을 ETF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네. 그냥 여러분이 비트코인 ETF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비트코인 ETF를 만들어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야, 그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비트코인 ETF는 여기 있어요. 상장이 돼 있어요. 막 거래가 네.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을 막 천억씩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 ETF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없어요. 천억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전화해가지고 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연결이 돼야 되고 이 가격은 계속 변하는데 얘는 또 따로 놀 거 아닙니까? 얘는 얘대로 따로따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중간에 끼인 애들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천억 사줘. 그래가지고 나는 천억에 사준 걸로 난 알고 있었어. 근데 얘가 이렇게 올랐는데 못 샀어 비트코인을. 그게 난리 난 거거든요 중간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트코인 ETF라는 걸 그냥 개념상으로 알고 있고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다른 ETF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은 좀 더 복잡한 거죠. 그 중간에 그냥 뭐 백조의 뭐 다리처럼 막 난리 나는 거죠 여기서. 야 이거 맞춰봐 어떻게 할 거 뭐 누가 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 과정이 상당히 쉽지 않다. 예.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비트코인 세상 소위 말하는 가상 세상과 이쪽 실물 그러니까 전통 자산의 시장이 연결이 돼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무엇인가가 처음 나온 거고 이것은 다 뭐 여기서 말하는 요것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 시작이 불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배경도 뭐 말씀드린 대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앞으로 이제 어제 이제 뭐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뭐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지만 분명히 이제 하반기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QT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준에서 돈을 뺏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건 이제 그만한다는 얘기 나올 겁니다. 그 결국은 유동성이 결국에는 늘어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잘 보면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정말 강의를 이제 쭉 듣다 보니까 정말 이제 어떤 아주 인류 역사의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저런 이제 그 비트코인 ETF 같은 개념 이걸 블랙록만 시도한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그 전에부터 분명히 아이디어는 있었을 것 같고 한데 이제 지금 와서 이게 이렇게 현실화되는 것은 블랙록이라고 하는 큰 곳이 움직여서 이제 가능해진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뭐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미국의 국익에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이 끝난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ETF가요 얘기가 나온 게 10년이 넘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SEC에서 거부를 하는데 이후 저이후 되면서 거부를 하면서도 결국은 이렇게 보면 저거는 우리 미국에 그렇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고 이번에 승인해 준 거는 이렇게 보면. 쟤네들이 미국의 국익이 된다라고 판단이 끝났나 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 배경의 설명과 관련돼서는. 근데 이제 뭐 저희 직관적인 설명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비트코인 ETF 승인에 진짜 1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은데요. 그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온 것부터 해서 실제 상장이 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다음 타자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이더리움인데 맞아요. 저는 어찌 보면 SEC가 뭐 그레이스케일 소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장을 하게는 허용했으나 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가격 변동의 차이의 급등 급락으로 인해서 중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충분히 보고 맞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려면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야, 여기 돈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못 샀어, 미안해. 막 이래. 샀는데 빠졌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중간에서 중개기관들이 많은 손실을 보거나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게다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펀드를 ETF로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건 더 어려운 일이라서 난이도가 있는 일이라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당장 5월 달에 승인해 줄 거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반반 혹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근데 또 여기서 더 그 블랙락의 레디핑크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던 거는
증권이 되든 말든 우리는 계속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블랙락이 이런 이야기를 추진하는 이유는 결국은 기존의 전통 자산을 통한 금융 시장에서는 이제 먹거리가 별로 없다라는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뭐 지나가긴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그 일반적인 그 어떤 기존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이제 그 말은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런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건데 저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주식 거래나 부동산 거래나 혹은 어떤 뭐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그 어떤 돈의 흐름 같은 것이 기술의 발전으로 아주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혹시 뭐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은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STO와 관련된 규제가 이제 시작되기는 하고 만들어지긴 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이게 이제 활성화되거나 이게 할 길이 멀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이제 5년 후의 미래라고 말씀드렸던 네. 이유는 비트코인 ETF라는 그 현상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저거는 무슨 블랙락은 무슨 생각으로 저걸 시작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처음부터 제가 이제 사과를 냉장고에다 저장해 놓은 걸 생각했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떤 곳에다가 잘 저장해 놓을 수 있느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금융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잘 만들어진 금융 상품이란 금융 자산이라는 거는 결국 저장이 잘 되는 냉장고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기술이 들어왔고 이번에 또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